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저번에 일본이 없어진다면이라는 주제로 만들었죠. 이번엔 그 반대입니다. 만약에 중국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그림판을 똑같이 없애볼게요. 아, 좀 얘기. 예. 자, 일본이 없어지는 중국이 없어지는 똑같은 건 같아요. 중국이 없어지자마자 우리나라도 똑같이 경제적으로 망하게 될 겁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국이란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GDP의 15% 정도를 중국에서 벌어들이고 있는데 그 정도로 큰 시장이 없어지면 한국 경제의 기둥이 금방 무너지게 될 겁니다. 아, 거기다가 지금은 동남아 쪽으로 공장 시설들이 이전하고 있긴 한데 아직도 중국에는 한국 기업들의 공장들이 많습니다. 근데 중국이 없어지면서 이것도 같이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한국으로서는 큰 피해가 무조건 오겠죠. 최근 들어서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은 3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급증했다는 의미죠. 현재 한국 경제의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고려한다면 중국 자체가 없어졌을 때 한국의 경제도 똑같이 바랄라로 떠나갈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기존의 화학, 기계, 조선, 자동차 같은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산업들이 다 망하게 될 테니까요. 물론 한국 경제만 망하는 건 아닐 겁니다. 현재 중국은 G2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용어이긴 하지만요. 중국 경제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우선 GDP가 세계 2위죠. 그리고 무역 규모가 세계 1위고요. 답 나왔죠? 중국이 무너지는 즉시 세계 경제는 세계 대공황 IMF 2008년 리먼 사태를 다 합친 것보다 더한 경제위기를 맞게 될 겁니다. 그것도 중국의 경제위기로 쓰러진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사라지게 되었으니까요. 단적인 예로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해외 중간재를 수입해서 조립 가공하고 전 세계로 최종재를 수출하는 중간재 가공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근데 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1.8% 정도입니다. 즉 여러분이 쓰고 있는 물건 10개 중 1개가 중국을 거쳤다는 겁니다. 아무튼 최종재 수요지를 아시아로 제한하면 그 비중은 34.2%로 더 늘어나게 되죠. 그만큼 우리 세계 경제는 중국 영향력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국이 깔끔하게 없어졌어요. 생각해봐요. 좋은 거죠. 물론 인도나 아세안 같은 차선책이 있긴 하지만 자체가 없어졌다고요. 아마도 이걸 보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PC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쓰는 상당수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겁니다. 상당히 큰 문제죠. 또 국가 경제 몰락은 기정사실하고요. 좀 어렵죠? 고리타분한 경제 이야기를 좀 빼고 쉬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서해 쪽에 어마어마한 바다가 생겼습니다. 이 바다에 대한 이름도 정해야겠죠? 그냥 뭐 대충 센서양이라고 지을게요. 센서양에서 생기는 어음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도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어획량은 상상을 초월하겠죠. 갑자기 왼쪽에 태평양 정도의 바다가 뚝하니 생겼으니까요. 지금도 한국의 1인당 수산물 소비량 1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 천해 쪽, 그러니까 얕은 바다 쪽에서 하는 양식 어업으로 많이 소비를 하거든요. 근데 아마도 원양 어업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끔 디스커버리 같은 거 보면 베링해에서 참치 같은 거 낚잖아요. 그걸 한국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우 큰 규모로요. 자, 그럼 어떤 물고기를 낚을까요? 우선 난류인지 활류인지 확인해봐야겠죠. 우선 해류 지도를 봅시다. 이렇게 구로시우 해류 가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중국이 없으니까 이 구로시우 해류는 중국 쪽으로 들어가겠죠. 또 중국 내부에는 중국 연안류라는 게 흐릅니다. 또 한류가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한류와 난류가 겹치는 황금 어장이 이 바다에 생기게 됩니다. 잡히는 수산물이 매년 매해 풍년일 겁니다. 다양한 어종들이 잡힐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수산물 생산량이 세계 탑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 영상처럼 우리나라는 자연스레 대양의 군으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일본 편에서도 설명을 했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도 생각외로 많은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항상 원하는 게 부동항이라고 했죠? 네, 여기서도 어김없이 부동항을 얻게 됩니다. 중국이 싹 사라졌고 더웠던 곳이 바다가 되어버렸는데 당연히 부동항도 생기겠죠. 이 부동항을 발판 삼아 러시아는 해군력을 크게 늘릴 것이고 센서양 함대를 중심으로 해군을 재편 편하게 될 것입니다. 패권에도 도전한 것이죠. 그리고 미국과 정면으로 충돌할지도 모릅니다. 북한이 지금까지도 버티고 있는 이유는 중국이 뒤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유엔 제재를 받고 있긴 한데 알게 모르게 석유나 돈 같은 걸 계속 찔러주고 있거든요. 망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중국이 없습니다. 예컨대 북한은 5년 안에 망할 겁니다. 지원할 세력이 전무하니까요. 러시아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은 전무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빠른 시일 내에 몰락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큰 부담이죠. 안 그래도 중국 때문에 경제 위기인데 통일까지 해버렸으니까요. 통일 쉽지 않네요.
자, 동북아시아의 큰 판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으로부터 관심이 멀어지게 됩니다. 주요 경쟁자인 중국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아마도 중앙아시아와 인도, 몽골과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할 겁니다. 우선 이 센서양의 패권을 장악해야 하고 그리고 신세력인 러시아와 경쟁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관심이 멀어지게 될 것이고요. 중앙아시아와 인도에 중점적으로 투자와 동맹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아마도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은 축소 정도는 하겠지만 완전한 철수는 안 할 거예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를 견제해야 하니까요. 상임이사국도 다시 뽑아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유엔 상임이사국입니다. 근데 없어졌으니까 새로운 상임이사국을 뽑겠죠. 총 4개국으로 추릴 수 있습니다. 독일, 브라질, 일본, 인도죠. 이 4개국 중 하나가 상임이사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독일이나 일본은 옛날에 추축국으로 활동했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제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브라질이나 인도 둘 중 하나인데 브라질은 남미 내에서 하도 적을 많이 만들어두어서 상임이사국이 되기에는 조금 힘든 감이 있고요. 그나마 남은 게 인도인데 인도도 파키스탄과의 대립이 있어서 상임이사국이 될지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다만 중국이 없어짐에 따라서 미국과 러시아가 둘 다 원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어쩌면 상임이사국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가 인도일 것 같습니다. 국력도 어느 정도 있고 3세계 국가 중에서 유일한 패권국이니까요. 국내는 더욱 한냉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센서양 북쪽에서 오는 한류를 그대로 맞기 때문에 일본이 사라졌을 때의 경우와 반대로 한반도가 차가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날씨가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다가 왼쪽이 거대한 대양해이기 때문에 강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폭설과 폭우가 수시로 발생한다는 것이죠. 강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물 부족 걱정은 없겠지만 거의 365일 내내 비나 눈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현재 밴쿠버나 시애틀, 런던 정도의 기후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런던이나 파리 가보시면 거의 매일 비 오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아마 가장 좋은 점이 이걸 겁니다. 미세먼지가 없어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높으신 분들은 중국 미세먼지보다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많다고는 하는데 아, 지난 3-4월 때 중국 전체가 마비됐을 때 하늘 보셨나요? 정말 깨끗했습니다. 중국에서 공장을 다 멈추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미세먼지 문제는 중국 때문이잖아요. 고농도 미세먼지의 원인 80-90%가 중국인 게 밝혀졌는데 아마도 중국이 없어지면 미세먼지 문제도 점차 나아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